안녕하세요. 동매고 죽동 에디터 죽절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해축계를 뒤흔들고 있는 압도적 피지컬의 소유자 아다마 트라오레, 그리고 그보다 먼저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했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의 아다마 트라오레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입니다. 2013년 바르셀로나 B팀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그는 2015년 아스톤빌라로 이적해 잉글랜드 무대로 옮겨왔고, 미들스브로를 거쳐 울버햄튼에서 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아다마는 축구선수보다는 미식축구선수에 가까운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떡벌어진 어깨와 엄청난 크기의 팔뚝, 웬만한 여자 허리둘레는 돼 보이는 허벅지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178cm에 72kg라는 프로필은 가볍게 무시하는 그의 외관은 자연스레 3대 몇을 칠지 궁금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다마는 웨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유전적으로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어 절대 웨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었죠. 이런 아다마 트라오레 이전에 해외 축구계에서 엄청난 피지컬로 소문이 자자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데바요르 아킴 페나입니다. 잉글랜드 하부리그 위컴 원더러스 소속인 그는 1982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벌써 37살입니다. 2001년에 프로에 데뷔해 어느덧 선수 생활 20년 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킴 페나는 무려 14개의 하부리그 팀에서 뛰었고, 지난해 프로 통산 200골을 넣었습니다. 그의 프로필은 180cm에 110kg,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아킴 페나는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200kg은 기본으로 들어올린다고 하는데요. 3대를 측정한다면 500은 거뜬히 넘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매일 아침 45분간 다양한 부위의 운동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제 아킴 페나를 현역으로 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에 현 소속팀 위컴 원더러스와 1년 계약 연장에 성공했지만, 37살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2-3년 뒤에 은퇴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해외 축구계 원조 피지컬 제왕 아킴 페나를 중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야동말고 죽동 에디터 죽절도였습니다.